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밀리 조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픽업카드를 들고 왔는데, 어떤 걸 들고 왔냐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타로카드를 들고 왔어요. 자, 이 카드는 그러면 언제 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뽑아야 할까요? 뭔가 하는 일이 진전이 없고, 거기에다가 답도 없고, 이런데 답답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거기에서, 하는 일이 잘안 풀릴 때이 카드는 뽑아보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픽업 카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자,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카드는 하는 일이 잘안될 때. 자,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를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 나는 내가 일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가로막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1번에 어떤 것은, 1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는 여기 보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다섯 명이서 막 여기서 짝대기를 가지고, 남자, 세 명, 요 다섯 명이서 막 뭔가 고함 지르는 듯 보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현재 상황이, 막좀 사람들끼리 소란스럽거나 시끄럽거나 토론하거나, 방해 세력이 많은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잡다. 그래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어울리고 같이 하고 하긴 하는데 서로 의견에 집중이 안 되면서 뭔가 소란스러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거기에서 이게 지금 장애 요인이 되는데 막연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의견의 주장이 강한 것, 그리고 조금 전문화되지 못한 것, 그리고 서로서로 해야 하겠다는 에너지가 강한 것이 이게 지금 약간은 문제 사항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이게 지금 10개의 어떤, 이거를 다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1번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이걸 전부 다 책임을 다 지고 가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게 지금 막대기가 전부 다 나왔거든요. 이 카드에서 완주의 에너지가 전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내가 다 해야 된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자,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10개를 전부 다 짊어지고 가면서 거기에 자, 구름 속에서 막 비가 또한 내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파란 색깔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어떤 굉장히 인내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빨리 나갈 수 없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나만 우기는 게 또한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막대기 9개에 거기에 이게 별이 오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뭐가 있냐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은근히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자신이 은근히 고집을 부리면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고집을 부리면서 뭔가 일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안을, 지금 막힌 이 사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막대기 8개거든요. 그러면은 소식을 전하든지, 문자를 전하든지, 변화를 좀 주든지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문자를 보내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막대기가 8개거든요. 그럼 8개는 한, 자, 일주, 하나당 일주를 보니까 한두달 정도가 소요되면서 뭔가, 극복되거나, 해결되거나, 자, 그런 어떤, 조짐이 있어 보인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자, 이거는 뭐냐면, 풀카드거든요. 조금 새로운 것. 자, 그리고 새로운 것. 그리고 또 뭐냐면, 자, 과부 카드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시키고, 좀 훌훌 털어버리는 어떤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져야 하고, 내가 우겨야 하고,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게 지금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자신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조금 단순화시키고, 자, 거기다가 어떤 거냐면, 단순화시키고, 훌훌 한번 털어보자. 털어버리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책임감 없이,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가지지 마시고, 책임감 없이 한번 열심히,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책임감 없이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오히려 더, 자, 이게 매지션 카드거든요. 그러면 마법적인 어떤, 굉장히 갑자기 해결이 되는 어떤 좋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뭐냐면, 지금 일이 잘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과중한 책임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단순화시켜서 훌훌 한번 털어보자.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한번 요청해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아주 인정을 받는 어떤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카드는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현재 상황이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열심히 노력해왔고, 거기다가 열심히 계속, 1년 내내 노력을 많이 해왔죠. 자, 해왔는데 거기에 정지가 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고, 거기에, 자, 뭐냐면, 약간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길로 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될까? 이게 진짜 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쭉 해온 노력에 계속 회의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활동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다 놓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의외로, 좋은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돈을 들고 오고 있거든요. 자, 돈을 들고 오고 있고, 자, 그런데, 계속, 회의를 품는 마음, 그러니까, 이걸 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추진해야 하고, 가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창밖을 쳐다보면서 회의를 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기꺼이 즐겁게 또 발전을 위해서 자 그렇게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뭐냐면 내가 계속 매달려 가야 해요. 인고의 세월을 자 행맨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오랜 동안 앞으로 계속 이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돼. 자, 가야 되는 어떤 세월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긴 어떤 세월, 앞으로 1년을 더 노력해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뭐냐면, 내가 어쩌면 한번더 재고를 하면서, 컵 8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어떤 완성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이지만 정지가 된 것이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 거예요. 온다는 뜻이 뭡니까? 상황이 나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분명히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게 뭐가 뜨냐면 타워가 떴거든요. 자, 발상의 전환을 완전히 하셔야 돼요. 기존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거, 좋은 거, 새로운 아이템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구들, 새로운 어떤 생각들, 새로운 것을 통하여 자, 다시 한번 노력해 보자. 이거는 자, 여기가 아닌 180도의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 2번을 선택한 구독자분입니다. 자, 그러면 2번들은 기존의 것은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추구, 여기도 보면 요 카드에도 뭔가 추가해라고 나오죠. 거기다가 과감히 혁신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카드는 혁신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 과감히 혁신을 하셔야지만이 지금 가로놓인 어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어떤다? 자, 월드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내가 가진 완성점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 자, 겸배하는 아주 좋은 어떤 상황들이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다. 정체의 상황이다. 자, 하지만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화가 안 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우리 2번 구독자분들 혁신하셔야 돼요. 혁신을 하셔야지만이 좋은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고 자, 큰 세계를 품으세요. 자, 그래서 뭔가 작은 거 이런 세계 말고 월드라는 큰 세계를 품고 더욱더 힘을 내서 가게 되면 앞으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번 구독자분들은 자,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3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자, 3번은 보게 되면 자, 진짜로 떠나고 싶다는 거죠. 정리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자, 거기에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은 카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놓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3번은 여기 보게 되면 달빛 아래 사람이 떠나고 있죠. 자,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빛 아래 떠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떠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자, 이런 마음, 자,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했고. 너에게 마음도 줬고, 자, 그랬는데 이게 나를 알아주지 않네, 이러면서 떠나가는 모양이에요. 자, 거기에, 지금 또한, 굉장히 장애가, 생각이 많은 것이, 장애가 되죠.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생각이 잡히지 않는, 자, 그런 모습의 어떤 우리 3분의 구독자들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뭐냐면,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막 떠나니까 그 전에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상처 엄청 받았어. 이게 다 쓰러졌어, 컵이. 그래가지고, 지금,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받아서 에너지가 다 흘러버렸어요. 감정의 에너지나, 물의 에너지나.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이게 컵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감정에 관한 거예요. 자, 감정에 관한 사안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 정말 나는 감정만 잘 채워지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인데 감정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나 깊다 지금 망고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당신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개의 컵이거든요. 이렇게 컵이 아름답게 당신을 바라봐 주고 가정의 응원이라든지 지나온 옆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을
응원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우리 본인 3번들이 상처를 받으신 거고, 거기에 응원들은 분명히 응원의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응원의 감정들이 있으니까 옆을 조금 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떤다?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자, 9개에다가 무지개를 그리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선에서만 만족하게 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8개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9개가 잔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한번 더. 자, 7, 8, 9가 나왔어요. 자, 한번더 노력을 해보자. 한번더내 가로막힌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잔을 한번더 채우고 열심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며. 자, 그리고 자, 거기에 자, 지금 자, 요게 보면 어디에 집중할까라는 게 요게 4번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펜타클 4번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에너지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자. 그리고 다지자. 그리고 보존하자. 안정시키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다시 한번 더 감정의 잔을 채우시고 지금 있는 자리를 튼튼히 지키시게 되면 아주 좋은 어떤 나중에 요자 컵이 되죠. 자, 컵 왕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뭘 가지게 된다? 자, 두 개를 다할수 있는 능력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두 개, 컵두개다 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모두 감당해 낼수 있는 어떤 능력자의 모습이 된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자, 잔 하나를 더 세우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시게 되면 더욱더 좋은 어떤, 더욱더 커리어가 높아진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킵시다. 자, 그래서 3분들에게 제가 또한 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4번 또 해석해 볼게요. 4번 거. 4번의 상태는, 자,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카드는 지금 이게 여우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컵 9번에, 자,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서, 자, 펜타클 10번과, 이거 역할 맞았어요. 자, 그래서, 울고 있어요, 이 여자가.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요게 컵 9번이죠. 자, 그래서 남들이 보이기에는 상당히 우리 구독자분, 4번의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지금 멋진 모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컵을 바라보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에 컵 9개가 있죠. 자, 그런데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모습이었다? 굉장히 나만의 상처, 나만의 사연, 나만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안에는 들어있어요. 현재 상황에.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계속 뭔가를 계속 일으켜서 가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서 약간 과부하가 지금 조금 걸려 있어요. 지친다, 힘든다, 내가 계속 감당해서 가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그런 게 장애예요. 자,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모습대로 가야 되는 그것이 내가 조금,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보여줘야 함으로 해서 오는 어떤 약간 감당의 스트레스가 보이는 어떤 우리 4번의 모습들이다. 그럼 4번들은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보면 되면 일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없는데 여기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서 갈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라든지 두려움을 가진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거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보게 되면 이 카드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소드 페이지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고 이상하게 지금 막연하게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뭔가 마음이 자꾸만 이상하게 스산해지면서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는 어떤 게 지금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에너지를 잘할 수 있다. 나는 계속 잘할 수 있다. 자, 그런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뭔가, 이상하게 좀 변화가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가기도 조금, 두려운 모양을 하고 있는 카드가 3번으로 나왔고, 자, 거기에, 여기 보게 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남자고, 이거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도 조금 살피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여기에도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는 여왕의 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신은, 우리 4번을 선택하신 어떤 구독자분은, 이게 사실 자신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성의 어떤 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의 칼에, 결단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모두 다 행복하고 돈 버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전의 수익에, 자, 이 카드도 지금 사실은 상인의 카드거든요. 그러면 금전의 수익에 집중하게 되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가기는 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4분 구독자분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고, 거기에 막연하고 두려운 생각들은 접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결단력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극복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금전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어쩌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요렇게 보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어떤 구독자분들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사랑 카드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지금이 사랑하는 어떤 카드이고, 자, 그 속에서 이게 그겁니다. 자, 관계성, 가족이나 그런 관계성에 관한 카드이고, 거기에 자, 또 내가 다 놓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카드는, 자, 보게 되면, 남녀가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남녀가 사랑하니까, 이 카드를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아, 카드 참 이쁩니다. 그죠? 자, 구독자분은 아마 사랑에 관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거. 자, 사랑이 아니라면, 관계성에 관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성을 좋게 하면서 뭔가 가야 하는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 내가 가진 어떤 관념, 전통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철학적인 거라든지, 자, 그런 거하고 조금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존의 어떤 철학의 세계라든지 생각의 세계라든지 관념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견해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파트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회성이 어쩌면 내가 기존에 가진 구조와는 틀릴 수 있다. 그게 나의 어떤 지금 일을 지연시키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정말로 옮겨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5번 구독자들은 약간 장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서 이것 또한 이것 두 개 다 물론 펜타클이지만 이게 지금 펜타클이거든요. 펜타클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전통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기존의 어떤 체계라든지 관념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전부 이게 희한하게 묘하게 전부 다 제가 이 다 세 개를 펜타클로 뽑았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금전적인 것, 내지는 내가 기존에 가진 사고 방식들, 자, 거기에 의해서 지금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은 내가 가진 어떤 내 것이라는 거, 내 것이라는 거, 나의 것, 나의 보금자리, 내가 있는 곳에 관한 것에 어떤 집중돼 있는 것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여기 보면
그래도 움직이는 거죠.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제가 볼 때는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기존에 가진 사고방식, 기존에 가진 금전적인 것들, 기존에 가진 틀들, 그것이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의 어떤 그거다.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사안들이다. 자, 그렇게 보이게 되고, 자, 그래도 앞으로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자, 사랑에 집중하게 되고, 관계성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두 행복해지는 컵에 10개가 뜯고, 그리고 여자 3명이서 어떤 카드가 뜯기 때문에, 자, 모두 모두 감정에 만족하는 어떤 감정의 선의 어떤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아마 사랑과 약간 관계가 있으세요. 가로막힌 게 사랑, 동정, 연민, 배우자, 파트너.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나와 다른 세계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가 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게 지금 장애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의 보수성, 내가 가진 것들, 자, 그 관념을 조금 허물어버림으로 해서 더욱더 어떤 우리 5번의 구독자분이 만족스럽고 좋은 관계로, 좋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것을 조금 버리자. 자, 그게 우리 5번의 구독자분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뭔가 하는 일이 진전이 없을 때 뽑아보는 카드였거든요. 저도 이 속에서 제가 번호를 선택했고, 자, 그 속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은 해답을 가져가서 앞으로 하는 일이, 막힌 일이 술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